오늘 된 거예요? 응. 아니 오늘 계속 되고 있었지. 저 작업은 된거 나는 작업은 하나도 안 했어. 얘는 내 거야. 내가 어쨌든 세우라고. 이비이비야야. 아 그런 장르였어요? 그런 장르. 내가 영상 보니까 내가 너무 얌전하네. 아 그래요? 어, 되게 그냥 편하게 말하. 어디 함께 서울 갔으려면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너무 어색한 거 같아. 안녕하세요. 그리고 폰트 이런 것도 예쁜 걸로 써요. 나는 그런 건데 그게? 뭐 맑은 곡이 이런 게 예쁘지 않을까요? 아 그런 거 알았어. 되게 친한 친구가 추석인가한테 전화가 왔어. 네, 주위 네. 추석 때 막 사촌들 가족들 많이 모이잖아. 아, 그때 나 전화가 온 거야. 기준아 나 지금 사촌 동생이 그러니까 조카가 그랬나? 조카가 조카가 중학교 2학년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. 오빠 되게 뿌듯하죠 근데?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? 어... 그런 거야. 그래서 몇 학년이라고? 저한테 형이 포기! 포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왜 어린 나이에 꿈을 밟아요 오빠가? 포기. 요새 막 작곡을 쳐서 이게 작곡? 어 유튜브에서 뭐 진짜... 있어요? 강의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그 막 되게 말 같지도 않은 거 진짜. 아니 자기가 몰라! 아, 자기들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일 수익 얼마 이런 거 있잖아. 아 수익 얼마. 근데 딱 보잖아? 정작 자기들이 모른다니까? 아 그래요? 어. 안 알려주나? 아니면 막 그러니까, 이상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막 알려주긴 하는데 내 생각에는 되게 모르는 거야. 필드에서 안 뛰어보내지. 자기가 공부를 취미로 아니 공을 뭐 제대로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모른다는 생각이 되게 막 되게 탁상적인 작곡가 어떻게 데뷔하나 이런 거 있잖아. 되게 탁상적인 분이 막 그렇지. 아니야 그러니까 프로 작곡가가 아닌데 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. 내가 그 사람은 프로 작곡가 아니거든. 뭐야 저 사람들이 지금 레슨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했었지 않아요? 뭐 하는 거야 생각했지 않아요?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. 내가 느낀 게 필요한 회사 진짜 많다. 다만 좋은 곡을 쓴 작곡가가 적을 뿐이야. 진짜 아 그런 거예요? 필요한 곡은 너무 많아. 아 그렇겠지. 모든 회사들 전부 다 타이틀곡 없다고. 아 너가 얼마 전에 데뷔했잖아. 아 그렇지. 너가 또 잘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데뷔한 몇 년 만에 데뷔한 건지 되게 그냥 되게 뻔한 얘기잖아.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회사에 막 보이세요. 아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회사에 막 곡을 주면 들을지 안 들을지 막 얘기하잖아. 아 듣겠지. 앞에 10초만 듣겠지. 나 정말 저 인트로만 듣고 그냥 아니 나 같아도 그 제자들이나 학생들 상대에 곡 보내주려고 하는데 듣지 않도 많은데 어 아이고 일단은 음악을 듣는 게 싫은데 그쵸 우리는 막 귀에 팍 인이 막히잖아. 10초 15초 듣고 아니 바로 끄지 그리고 뭐. 감이 와요 10초 들으면 그쵸 감오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막 회사에 음악을 막 보내는데 앞으로 안 되진 않겠지만 그게 데뷔하는 방법이라고 아, 뭐야 그게 데뷔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실력만 좋으면 아니 운인 것 같아. 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하자 오빠 같은 이게 좀 이제 제자들 생각해주고 좀 후배들 생각해주는 작가들이 있으면은 좀 좋잖아요. 후배들 입장에서는 잘 알고 조언해주고 그런 이런 오빠랑 같이 하면은 살짝 데뷔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나야 뭐, 그렇진 않았어. 나야 데뷔 뭐 하고 같이 크레딧 주고 하는 건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.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. 그 나는 데뷔를 어떻게 나는 이제 퍼블리싱 통해서 네. 했잖아. 했거든 나 나는 뭐 어디 나 큐브에서 했어. 아 큐브. 일본의 코다쿠미. 코다쿠미. 그 다음에 카라 두 번째 곡 카라 일본 앨범이었는데 그거는 일본에 있는 회사였어.
그러니까 어쨌든 작곡가도 외모가 괜찮으면은 플러스가 되잖아요. 아 진짜 중요하다. 진짜 그 방송에 나오는 것도 외모지. 사실 외모잖아요. 진짜 중요하지 진짜. 나는 사실 그런 아 근데 나도 이제 다이어트 하니까는 먹고 싶은 거 많지. 저도 1일 1식만 하거든요. 일식이 족발이 족발이 문제야. 아 그리고 저 오빠 디엥을 처음 봤잖아요. 어 언제? 그 친구 저 하느라고. 그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. 한번 멘붕도 오고 집에 가도 울고 왜? 난리가 났었어요. 왜 울어? 제가 처음 하니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. 또 너는 너 혼자잖아. 저 혼자였어요. 저 혼자고 막 중국인들 뒤에서 막 좀 보고 있고 막 대표님도 막 내가 잘한다. 대표님도 제가 좀 초보인 걸 아니까 불안했던 거예요. 그리고 저 그리고 디렉 처음 하고니까 그 기사분이랑 의사 소통하는 것도 맨 처음에 좀 제가 버벅거렸어요.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자괴감이 쌓여 자존감이 살짝 내려갔었어요. 멘탈이 자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가면서 어 중간 이제 떠서 대표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. 그 대표님한테 전화 오기까지 너무 불안하고 대표님이 승민 누나? 승민 누나 대표님인데 왠지 혼날 것 같아. 너 이렇게 너무 큰일 나. 너 이거 너 이렇게 너무 어떻게 이럴 것 같은 거예요. 어. 근데 대표님이 한 1시에 제가 울고 있는 시절 전화가 왔어요. 어 너무 잘했네 하고 딱 끊은 거예요. 그때 또 안두의 눈물이 뜻으로 데뷔하고 나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없지. 되게 한 번 팔면 계속 연락 온다 막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. 그런 거 봐. 그런 거 없어. 되게 영 없고 뭐 한국만 팔면은 뭐 이렇게 다음 연락이 그렇지 않아. 너무 없던데요? 어 그렇지 않아. 아니 작곡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진 않아. 내 곡을 써서 회사에 보내면은 혹시 이 사람이 내 곡 도둑질 해가지 않을까 생각해. 그러지 않아. 일단 왜냐면 당신 애들의 음악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. 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 이유가 없어. 그냥 무상 보고 쓰는데. 맞아. 근데 이거 회사에 보냈다가 이거를 어떻게 도입금을 딱 빼서 가져와. 그렇지 않아? 딱 또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어 이거 내가 근데 그거는 그냥 코드의 유사성이지 되게 행복, 느끼지 않았을 거야. 되게 행복한 착각인 거야. 맞아. 아 그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. 아 저도 많이 했어. 아 갑질 여기도 진짜 갑질 너무. 혈기가 어차피 하드에 그냥 가만히 자고 있는 곡은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. 그 말은 백화점에서 신발이 만약에 안 팔린다 치잖아. 그러면은 신발 좀 싸게 팔 수 있지. 어 맞아요. 근데 공짜로 나눠줄 순 없잖아. 거기 버버리에서는 그냥 불태운대요. 작곡도 똑같거든. 어차피 컴퓨터 하드에 있는 거 그냥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거 언제 팔릴지 몰라요. 요즘은 나 브레인오버가 안 찍게 됐어. 1년 마지막 하실 때가 개그맨 김지선 씨 했었었거든. 아. 그때 꿀 빨았지 뭐. 그때 갑자기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. 그리고 이제 돈을 상품권으로 주더라고. 와.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뉴스에서 나왔어. 그 KBS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상품권을 협찬받고 임금 주는 거 상품권 주고 자기네 돈 빼먹는다고 나중에 뉴스 나왔는데 그게 어 이게 내 케이스라고 내가 알았어. 나한테 이 바닥에서 이 좁은데 음악할 수 있겠냐고 되게 젠틀하게 협박했었어. 근데 그런 거 겁낼 필요 전혀 없어. 절대로 그런 겁먹게 그렇게 안 되게 할 수 없어. 무슨 수로 뭐 회사에다가 이게 좋으면 팔리는데 아, 작곡가가 회사에다가 그 작곡가 곡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떠나야 되는 건데. 그쵸. SM에서 뭐야 이 인간 이렇게 나오는 거지. 저희가 뭔데 이 작곡가 곡을 쓰란 말이야. 이렇게 되는 거지. 전혀 그 OST 만나갖고 막 얘기를 해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되게 큰 그 되게 프로젝트 큰 거잖아. 지금 나오고 계속 보고 있거든?
음악 감독이 다 하고 있어. 그러니까 그렇게 곡을 모아놓고 결국에는 그냥 음악 감독이 곡을 다 써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. 그런 게 너무 많아.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안 열받겠냐는 거지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그게 지긋지긋한 거지. 그런 우리 그거 망한 기아 맞추려고 미친 듯이 쓰잖아요. 근데 알고 보면 다